아, 커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겉보기 형님부터 데리러 가야 돼갖고, 겉보기 형님 데리러 갈게요.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긴 말 필요 없고. 저 채팅창 못 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가는 동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우회전입니다. 손을 잡고 있을 때 난 이런 꿈을 꾸게 됐어. 내가 내리가 키스할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전에 그 신호위반 안 하고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얼굴 보면서, 제 면상 보면서 여러분들 가는 것보다 그래도 도로라도 보는 게 낫잖아요.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 저 오카오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들. 오카오 택시 드라이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이고, 우리 안마르 형님 16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직진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300m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직진방향 동서고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동서 고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직진 방향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아, 내비 누나. 아, 지금 노래 좀 듣자, 내비 누나. 거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입니다.
이용해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기대기로 해요. 부산항 진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가라가이시 톨게이트입니다.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이 바람이 부는 길 과연 홀로 태우는 이 자리 1km 앞 가라 아이씨 국립장에서 김해 부산항 진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가라가이시 톨게이트입니다. 600m 앞 가라 아이시 국립장에서 김해 부산항 진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가라가이시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가라가이시 톨게이트입니다. 아 톨게이트! 아 씨네! 아 이걸 오는데도 돈 내야 된다고? 아 하이패스 없는데. 잠시 후 가라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이어서 24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아 멋지지. 아 멋지지. 어, 천원이요? 여기요. 수고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2km 앞까지 직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 예. 500m 앞에 시속 60km 시간 연속 단속 구간입니다. 레드불 확인됐어. 여러분들 겉보경님 데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라서 조금 더 한 20분 정도 조금 더 걸리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커브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어우, 그렇지. 재키라. 하오. 쉽지 않아. 아, 도로가 왜 이렇게 험하냐 여기.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그래 1km 더 빠르다. 1km 줄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더 빠르게 갔다. 와, 도로 왜 이렇게 험해 여기. 멀어져가도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내 맘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새벽이지. 근데 여기서 포항이 더 가깝나? 우리 집에서 포항이 더 가깝나? 우리 집에서 더 가깝겠지? 포항이 오른손 위에 있으니까.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오는 밤이면 지친 그리움으로 날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1km와 부산과학산업단지 방면 아, 도로가 너무 험하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야겠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야지. 오케이, 좋았다. 500m와 부산과학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어, 겉보경님지 거의 다 왔네. 오케이, 좋고. 300m와 부산과학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4, 5,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3km까지 직진입니다.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여러분. 케이지 가서 많이 오셨나보네. 어, 100개, 여름님. 아, 감사합니다, 여름님. 여름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님. 케이가 커피랑 곱빵 사오라 했다고요? 오케이, 일단. 겉보경님부터 일단 픽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겉보경님 빨리 픽업하고 가면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여러분 운전할 때 좀 안전운전 조심해서 제가 운전하면 채팅창 아예 못 보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주거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와 우회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와 부산과학주거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와 우회전입니다. 300m와 부산과학주거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와 우회전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와 우회전입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주정차 금지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오, 난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대만을. 아, 여기다 대면 안 들어가고 옆에 기다려야겠다. 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어디십니까? 형님 이거 지금 1분이면 도착한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입구입니다. 그래. 예, 예. 나왔다. 예, 예. 잘 살아. 예. 예전에는 우린 서로 이제 맘이 변해버렸나. 뭐야 벌써 왔다고? 뭐야 벌써 왔다고? 또 뭐가 똑똑한 것 같았는데? 아 아니구나. 이거 좌표 좀 찍어놓을게요 여러분. 좀 걸리긴 하네. 형님 진짜 1분만에 오셨네요 형님. 형님 집 주소 쳤나? 예? 집 주소 빨리 쳤나? 예, 예 쳤습니다 형님. 빨리 쳐 빨리 가자. 좋습니다. 아씨 시청자 형님들한테 인사할 시간도 없네. 아, 빨리 가겠습니다 형님. 빨리 아유 고맙습니다. 와 형님 바로 또 그거 벨트도 바로 매셨네요. 바로 준비 끝났지. 게요. 운전 소통가 애가 해맞다. 아 형님 운전 잘합니다 저. 아 근데 형님 웃으니까 바로 스키잖아요. 그렇지. 내가 오늘 빵빵했죠. 아 여기. 네, 아 시청자님들 덜렁덜렁 거리는가. 이 데큰데큰 거린다 애가. 느낌에 형님 좋은 거 하나 내놔줄게. 아, 그 고정하는 거요?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차량 방송 님 많이 하잖아. 좀 도로 험한 데 가면 덜컹덜컹하다. 그래 시청자 형님들이 보기에 덜컹덜컹하면 보기 싫어. 와 아 형님 근데 뭐 좀 쉬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컨텐츠 회의하고 있었지. 맞아요? 못 쓴다 못 쓴다 이게 형님들 현대거리고. 와 역시 바로 전화해서 내라라 해야구나. 와 너 차 좋다. 예. 응? 아 제가 사실 좀 새 차 사기는 힘들잖아요 형님. 그래 그래도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좋은 업체들을. 그래 직진입니다. 우리 형님 소개로 또. 예? 아 거북 텐션은 새벽 감성이 아니라고요. 한숨 자야 되겠다.
새벽 감성 뭔지 보여드려야겠네. 아, 꽤 있으셨습니까, 형님, 진짜로? 어. 아, 진짜요? 시속 60km. 아, 당연히 꽤가 있지. 이 시간에 자면 거기 BJ가. 아, 역시. 그럼 고동아리 형님들이랑 같이 있었습니까, 형님? 혼자 있었지. 아, 맞아요? 나는 다 내 계약자 방송한다고 다 보다. 아, 맞습니다, 형님. 어, 새벽 감성이지 이게. 제가 또 노래 선곡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진짜로. 항상 이 방송 보면 잡는다 얘가. 불빵 모드로 해달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불빵 모드로 할게요. 아, 이게 김설했네 좀. 좀 시원하게, 아, 편하게 가세요, 형님. 그래. 새벽에는 좀 잔잔한 맛이 또. 이게 힐링이에요, 형님, 이게. 진짜 얼마만의 힐링이고. 새벽에는 드라이브가 진짜 힐링입니다, 형님. 쉬시면서 편하게. 노래 좋다, 노래 좋아. 진짜 좋은 노래 하나 들겠습니다, 형님. 이거 있죠? 레전드.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람과 오줌 사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개힐링. 이 노래 나오고 아무도 사랑 안 했지. 아, 사람과 오줌 사이 딱 그 중간에서만 머물고 하더라고. 와, 역시 형님 제대로 하시네. 결혼할까 말까 생각 많이 했다, 이 노래 듣고. 아, 맞습니까, 그게? 그 정도였습니까? 결혼만 했으면 우리도 500m 그래야 잘 살거든. 아이씨, 방면 좌회전입니다. 사람도 우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우정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 그건 맞죠. 정말 좋은 노래지. 300m 앞 가라. 아이씨, 방면 좌회전입니다. 우리 친구하고는 잘 안 싸우잖아. 아, 그렇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소리 끌 수 없나 이거?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밥 같이 먹고, 그 정도? 아니, 또 초대해줘가지고, 이제 그거 알죠, 이제. 포항공 개쩌는 거. 알죠, 알죠.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왔다 갔다 좀 걸리는데 괜찮으십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괜찮지. 아, 맞습니까? 커피는 포함이지. 아, 노래 지리네.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라 약간 좀. 너의
자꾸 화면에 적시는 건가 이거. 생기지 어쩌는데 너무 예뻐. 따뜻하게 해야 어떻게 되나? 따뜻하게 해볼까요? 좀 괜찮아졌다. 아, 에어컨을 유리로 틀지 말았는데.
밤 맞추면 안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행되는 겁니까? 그거? 이는 내 편안하게 뒤에 타가 있으면 된다. 아 맞습니까? 진행은 해야지 하기로 했는데. 아 맞습니까? 뭐 컨텐츠였어요? 내 스폰 때린 건가? 어 컨텐츠 아닌데 그냥 그냥 밥 먹는 거죠. 어 여러분들 모니터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좀 이제 좀 어? 영역 안 모일 거가 이거 회의하러 가요. 네. 제일 모이길 바라는 세 명이서 합방할 겁니다. 어허. 맞습니까, 형님? 미쳤습니까, 방송 끄고 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저 밥 먹자길래 그냥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까, 형님?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시겠지. 아, 그건 맞지, 또. BJ로서 예의가 아니다. 아, 그건 맞지. 딱 해가지고, 뭐, 아, 수로가 험하네, 역시. 통금 없냐고요? 제가 어떻게 형님 운전하실 수 있겠잖아요. 이 정도 맨쪽입니까, 형님? 약한데. 아, 맞습니까? 불맨쪽입니까, 형님?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잠시 후 3시 23분 도착입니다. 여기 잠은 늦잖아. 아, 근데 고속도로면 형님 좀 줄어지죠. 이거 원래 알잖아. 3시간 커지면 가죠. 3시 커서. 11.3km. 휴, 안 열려. 직진입니다. 6번 출발 후 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야, 서울 사람이 이차 가네. 아니, 차를. 아, 형님, 거역사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차를. 어디서 서울 남자 이차 가노? 백김이 요즘 서울 남자 이차 가네. 아, 미세먼지가 심해갖고. 니는 하얀 거 끼나, 에 서울 사람들 나이 너무나 끼거든, 여러분들. 티슈는 왜 있을까? 아, 뭐 끈적끈적한 거 흘리면 닦아야죠. 썩구만. 아, 커피 같은 거 흘리면. 그래? 아, 뭐 떠나면 물이. 떠나면 물려, 형님. 떠나면 물려. 요 지나면 처음 없다. 아 맞습니다. 아, 포항이면 어디 쪽으로 대구 갔다가 여러분들 글로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뭐 대구 뭐 그런데요. 아. 여기가 제일 이 내비가 제일 빠른데 알려주는 거 같아요. 그렇지. 와 포항을 다 가보네 또 갑자기. 아 근데 거기 아, 초대해 준다는 게 형님 어? 저희를 친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알죠? 뭔가 거기 초대하는 초대받은 사람 거진 없잖아요 거기. 아니 없지. K가 행이 너무 좋아하긴 좋아하지. 아 맞습니다. 형님 친분이 있습니까? 어이구 이 K 이거 저 뒷방았을 때 행이하고 또 어? 삼국지 한 거 모르나? 예? 도원의 결이. 아 맞아요? 어? 아 도원 결이도 때렸어요? 어머 바로 삼국지 있네. 와 오늘 이거 보겠네. 이거
야, 나 포항 진짜 멀더라. 근데 이리 가까워 보일 수가 있나? 좀 있죠. 야, 벌써 도착할라쿠네. 아, 장모가면 형한테 얘기해라. 예? 장모가면. 아, 또 형님 또 베스트 드라이브 아닙니까, 형님? 형님 오카오 택시 전에 원래 원조가 거카오 택시라는데 사람들이. 그 컨텐츠 막 뺏어가 빗대. 뺏어가도 되겠다. 아, 맞습니까? 차 좋네. 안정적이죠. 차 좋아. 아니 맥이야 요즘 어떻노? 방송 잘 되나? 저 요새 방송 약간 형님처럼 형님이 약간 개인 방송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형님이 쓸데없는 방송 많이 하지. 아니 아침에 맨날 키고 점심 키고 저녁에 키고. 그렇지. 우리 같은 BJ들은 사실상 물량으로 밀어붙여야지. 어, 그래서 저도 요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했네. 니는 방송 엄청 오래 하대 그래. 아니 요새 오래 하고 있어요. 형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좀 보는데 가끔씩. 오늘 아침에 무슨 거기가 어딥니까 형님? 아침에 닭도리탕 지리는 데 가셨던데? 내원사. 닭도리도 맛있지. 형수님이랑. 근데 이렇게 한번 오시면 형님한테 물어봐라. 진짜요?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형님이 코스별로 다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돈은 써야죠. 어허, 참. 너는 형님한테 얘기해라. 아, 맞습니까? 형이 또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콘텐츠. 뭐였지? 맛집 다니면서. 아이, 생기지. 뭐, 거술된 가이드였나? 뭐 있었잖아요. 수요 거식기. 아, 수요 거식기. 거기 맛집 많이 나오더만. 맛집 많지. 그래, 형님이 좀 소개시켜주세요. 다나도 나한테 엊그제 그 해프 치대. 누구야? 다나. 다나가 누구지? 안양이? 그래. 아, 진짜요? 뭐라고? 그 뭐, 보고 스타그램부터 뭐 모임 간다고. 스파키즈. 그래. 모임 간다고 이제 어디 뭐 펜션 갈까 뭐 이리 뭐 하는데 나한테 또 돈 청하더라고. 아 진짜? 펜션이 그렇거든. 어, 풀빌라 이런 거 아니고 독채 아니면 너무 힘들어. 아 그쵸. 그래, 이상한데 뭐 저 어려운 거 같은데. 그 좋지? 어려운 거 엄청 좋지? 근데 펜션에서 방송이 안 될 수가 있어. 확실하게 보증이 되거나. 네. 행님 맨날 너랑 펜션 가고 할 때 행님은 맨날 가가지고 하루 동안 방송을 해본다, 이가. 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님은 펜션을 잡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형님은 다 그 하강 오잖아. 와, 역시. 그래서 좋은데 추천해줬습니다. 대전이지. 오, 진짜요? 옆, 그, 뭐, 계곡 있고, 계곡 위에서 평상 딱 해가지고 뭐 먹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주고. 차도 그렇고 내가 뭐 엄청 싸게 빌리 좋지. 다나가 그 생각 잘 했더라. 테마한테 연락하고. 계곡 있고 그런데 그림 좋은데? 기가 막힌데? 완전 기가 막히지. 스타그램부터 그 엄청 재밌게 놀고 오시겠더라 다들. 혹시 그때 거기 아닙니까? 네? 거긴데 네. 우린 독채를 썼잖아. 네. 시청자분도 독채를 많이 봤잖아. 근데 독채 말고가 또 있어. 아 진짜? 엄청 그 계곡 쫙 펼쳐지고 배 딱 그 배까지 오는데 계곡물은. 오. 제가 뭐 한 2주만 더 있었으면 그 미끄럼틀도 몇 개 낳고 할라 했더만은 더는 안 되겠고. 방송이 잘 돼야지. 안녕하세요. 요즘에 거동아리 형들 다 개인 방송하느라 바빠요. 그럼 잘 안 뭉치고 있어요? 하시는 버스킹은 한 지금 3주 동안 못 하고 있거든. 아 하시는 버스킹. 언니 뭐 하십니까? 저 가 있고. 다 개인 방송 열심히 해야지. 아 나 시간이 그거 해가지고. 형님 동아리는 네. 딱 그 베스트 BJ 딱 가진 것 같아. 아 그래서부터 자기 방송 열심히 해야지.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아 그쵸 형님. 근데 개인 방송 많이 안 하면 좀 힘들잖아요, 요새. 힘들지. 우리는 하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안 하고 계속 외적으로 많이 돌았다, 얘가. 미래를 보고 이제 BJ 수명이 좀 짧아지니까 총과 사회 쪽으로 대학교 축제 이런 것도 다니고. 근데 이제 3명이니까 수입 구조도 좀 작고.
열심히 해야지. 노래 다 별로라고. 버동환이는 진짜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야 맹현님 뭐 낚시 그 맨날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그 안 그래도 형님 낚시하러 가려고요. 어 낚시 좀 해야 맞나? 저는 할 줄 아는데 이제 막 흥민이가 저번 옛날에 저랑 낚시하고 낚시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흥민이랑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흥민이랑 그 타요님이랑 타요님도 낚시하는 거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네, 타요. 네. 그래서 아십니까? 타요님 알지? 아 알아요? 어 방송 많이 보지. 아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도 오면 좋고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해도 좀 잘 뜨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 해도 좀 잘 뜨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잘... 그렇다고 공부리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아 맞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가려면 조금 뭐 낚시 국가대표 선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언제든 형님한테 얘기해라. 아 형님 주변에 아는 사람 있죠? 낚시 국가죠. 강팔 형님 말고요. 예 강팔 형님도 있는데 강팔 형님 말고 낚시 국가대표 선수 있어요 저한테. 와 아니 낚시 국대? 우리 두 살 위에 선배거든? 맞아. 김정욱이라고 그 거제도에 그 서민갑부 나왔습니다. 오. 아니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돈도 엄청 벌었지. 아버지 낚싯배 하시고 자기도 낚싯배 하고 동생은 낚시 점하고 어머니가 횟집 하는 낚시 패밀리네. 낚시 패밀리? 낚배 낚배? 그 낚아가지고 이제 횟집에 갖다 주니까 싸게도 되고 많이도 많고. 서민갑부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야. 그런 사람도 이것도 되거든. 아 진짜요? 배 이래갖고 막 진짜 뭐 맛있다. 원피스 해적처럼 막 몰고 일하거든. 아주 감사합니다. 어 도시어부에 나왔습니다. 도시어부에 나왔다고요? 도시어부에 나왔는 건 모르겠다. 아, 도시어부에 나온 진해 경상도 창원 진해. 그분도 형님 잘 아는 분이다. 어 진짜요? 아니 낚시한다 걔가 형님이 또 일명을 좀 넓힌다 얘가. 이게 임마 어? 10억짜리 핸드폰이다. 어? 때릴까 바로. 오대 포항? 포항? 포항 갔다. 어? 아 지금 아 형이 포항은 필요 없으네. 지금 포항 최고 부자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야 뭐 전혀 회기 이런 거 안 드나? 보셨습니까? 저 이러고 날라가야 되겠네. 포항까지. 근데 거기 진짜 또 옛날에 인터넷 커뮤니티 홍보스 이런 데서 KGF 캡처한 거 봤는데 실제로 가보는 게 처음이네. 아, 조만간 K 이번 달처럼 달리면 내가 보는데 전용기 하나 살 것 같은데. 어? K 매니저 이름 뭐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카미, 안 나. 카미. 아. 카미래요. 비행기 몰고 있다. 여러분 소비할 때 그렇게 회기 보내가. 네,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하셨습니까? 케이 그거. 와. 몇 년이고? 에? 행이 몇 년이고? 아 그게. K는 K더라 맞죠. 아. 와 씨, 이거 아이가 K지. 어 K는 K더라 진짜. 아. K는 K지. 83만이 와 1년 아니야 1년. 와 근데 좀 멀긴 머네요 형님. 아이고 모험이다 모험. 아 은근히 플레이이다 지금. 어 은근히 거리가 있긴 있네. 뭐지 형님 너무 기분 좋은데. 아 그래요? 잠 3일도 안 잘 수 있겠다. 아 맞습니다. 아 형님 근데 형님 저 공지 자주 보는 민기 왜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아는 좀 아프지. 어 저 맨날 병원 가시던데 힘드시겠던데. 우리 민기만 아파도 형님 지금 뭐 방송 열심히 멋지게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와 나는 방송만 해도 힘들었는데 애도 보고 왔어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게
중에 가장의 기름입니까, 형님? 나는 힘이지, 일이지.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오면 가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애기랑? 그래. 와. 저 뭐 글램핑장 엊그제는 갔다 왔거든. 엄마. 탈이 500마리 있대, 500마리. 와. 형수님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또 가는 게 필수다. 엄마. 자동적인 방식. 사실상 방송보다 일요일이 더 힘들 때도 많지. 운전하고, 애 챙기고, 뭐 와이프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와, 슈퍼맨이네, 슈퍼맨. 슈퍼맨이 돌아왔다, 리노, 씨. 그림은 누구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왔다, 이제. 와, 리노이네. 편집 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편집 안 하고. 근데 이제 말도 좀 잘하고. 애기가요? 어, 어제도 생일이었잖아. 일을 그리쳤네. 저를요? 그래. 왔습니까? 그래. 생일에 503촌이요? 와, 그때 민기 그때 펜션 갔을 때 기억나네. 민기랑 많이 놀았었는데. 우리 아들 생일 때 삼촌들 다 싹 한번 놀라 했다가 참았다. 아, 맞습니까? 아, 또 생일이었는 줄 알았어. 선물이라도 샀어. 아니, 니 가만히 있었겠나. 아, 그걸 또 몰랐네. 개욕 들을 듯이 그랬으면. 아. 아. 그래도 우리 귀여운. 이제는 말도 잘하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말을 잘하는 거 아니고, 아빠? 엄마? 이런 거 하고. 또 수줍, 애교가 엄청 많아. 미치. 아, 아. 맞아. 애교, 원래 애교 많았었는데, 내가 무슨. 왼쪽 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아, K 집에는 뭘 사가야 되노? 차를 사가야 되나? 저 커피랑 국밥 좀 사오라고 하던데요, 아까? 커피 국밥. 네. 야, 따. 저도 걱정했는데. 국밥을 어떤 국밥을 사야 되노? 약간 등가루 들어간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는 미리 얘기를 하지. 좀 다른 나라에 좀 시키겠네. 야, 미리 좀 얘기를 기뜸이나 해줬으면 커피 멋지고 준비했었겠네. 얘도 옛날 바리스타 출신이잖아. 아,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 아, 형님은 못 하시는 게 없네. 형님 저 경남 고성군 매둥리에 생일 스타벅스 운영했었잖아. 경? 예? 응? 진짜요? 그래. 어. 거짓말 안 하잖아. 어. 수박 바리스타, 형님 바리스타십니까, 그럼? 네, 바리스타지. 오. 야, 요즘 그 커피집에서 따가따가따가따가 하면서 아메리카노 파는 게 커피가 아니야. 아, 맞아. 형님 또 생일 때는. 바리스타 느낌 나지. 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 커피가루 7숟가락. 싹, 싹, 싹. 우롱차. 우롱차 한 개. 소금 한 꼬주. 한 꼬집 싹 넣고. 뜨거운 물. 소금? 그래. 커피 소금을 넣어요? 뜨거운 물을 아, 형님 완전 빠바바바 끓여야 돼. 끓이고 나서 식어가지고 이 연기가 싹 할 때 그때 싹 부줘야 돼. 아, 근데 큰일 났다. 이따 주유소 들려야겠다. 안쪽에서 아, 어? 기름이 없네. 기름 없나? 넣어. 아, 아닙니다 형님. 거기서 커피도 사고 하면 되겠네. 그래. 아닌가? 식으려나? 호황 그쪽에 커피 사야 돼 있나요? 찾으래. 있겠죠? 김상식도 있나? 그치. 기름만 후딱 빨리 넣고 가야겠다. 바리스타 어디? 내가 바리스타 출신이지 진짜.
형도 요즘 그 음반 작업 많이 하고 있거든. 아 진짜? 아 음반? 아 뭐 음반까지? 취하고 싶다 너무 잘 되고 있대. 아 왜? 뭐 취하고 싶다 야무지던데. 노래방 부르러 가면 순위 있던데. 그래. 생기면 또 저 트로트 쪽으로 지금 다음 주 앨범 나온다. 어 진짜? 아 리얼로? 그래. 어 뭔데 형님 제목이? 제목은 아니야. 아이고 이제 그 이제 노래가 이제 된 게 이제 나오지 조금씩.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보고 어 괜찮다. 이거 들어보고 괜찮다. 아 노래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 엄마 뭐야. 그걸로 또 축제 같은 데 가시겠네. 이제 진정한 가수지. 맨날 그 축제 그 뭐 그런 데 나가고 하면 남의 노래 부르거든. 진도배기 부르고 이랬는데. 진도배기. 행임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올 어릴 때 꿈이 트로트 가수였거든. 네. 바짝 한 번만 빵 터져야 뭐. 아, 열심히 얼마 전에 형님 방송 봤는데 스폰이 진짜 많던데요, 형님. 스폰? 네. 에이, 뭐 그게 뭐 그냥 뭐 내 혼자 하는 거다. 그 뭐 스폰 한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돈주나 뭐해주나. 아 맞습니다. 넌 조금 받는다 조금. 아 조금 좀. 형님 각종 행사 많이 뛰잖아 밖에서. 밖에서 많이 뛰잖아요. 네. 트로트를 여러분들 우정으로 할지 사랑으로 할지 그 다음에 좀 이제 가장의 그런 마음으로 할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아 트로트 내용을. 근데 보통 트로트 다 내용이 그런 거던데 보면. 약간 러브. 러브. 보통 그렇지 않아요 형님? 아닙니까? 진득한 사랑이지. 보통 트로트도 다 막 그런 거더만. 막 님과 함께 그런 거. 그거 뭐였더라? 장윤정 노래 뭐죠? 어머나. 어머나도 아, 사랑 얘기 아닙니까? 아닌가? 초혼. 초혼? 옛날이랑 완전 그런 느낌은 아니지. 요새도 방송하실 때 요즘에 뭐 하신대요? 형님. 네. 형님 살이 너무 많이 쪄. 아침에 매일 이제 운동할 거고. 어 진짜요? 아침 운동. 운동 방송? 어 아침에 그냥 유튜브도 찍을 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대. 뭐 어디 뭐 먹으면 좋겠다는 음식 올려주세요 하면 뭐 어디 가서 음식도 먹고. 아 진짜요? 어 그런 뭐 댓글로 인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 운동을 좀 그런 쪽으로 해볼까 생각도 하고. 행위인데 방송 양이 많잖아. 아 그쵸. 어 팔씨름 하고. 팔씨름 근데 그게 사람 진짜 많이 보던데. 팔씨름 맞죠? 어. 몇천 명씩 보던데 맨날. 하면 많이 보지. 머스킹 하면 또 그 앞에 한 100명 본다. 와, 막 만 명 넘은 적도 있지 않아요? 네. 만 명은 그 기우이 그때 왔을 때 8천 명인가? 8천 명. 성영준하고 기우이랑 왔을 때. 와, 그것도 봤는데 형님 그거. 성명준님이랑 그 유도 청결가로 한 거. 아. 1:10. 성고맹이. 예? 예? 성고맹이. 아 성고맹이요? 귀엽지 명준이. 아 맞습니까? 유도로 지금 행이 한참 밑에지. 어 그분도 근데 좀 약간 좀 세 보이시네요. 이영호 대 뭐 기뉴다 정도 되지. 예? 예? 하늘과 땅이네 그러면. 어? 아, 예, 지드래곤님이랑.